네, 굿모닝뷰 전일 나온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가 손해보험업에 공식적으로 진출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자본금과 사업계획, 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허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손해보험은 빅테크 기업의 첫 번째 보험업 진출로 올 3분기 중에 정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출자한 구조인데요. 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업종을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빅테크에서 출범한 보험사인 만큼 강점도 굉장히 뚜렷한데요. 사실 보험사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좀 어렵고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굉장히 친숙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부분 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로써 보험 시장 판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 빅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도 커질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또 보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기업인 한국콜마가 국내 1위 화장품 용기 업체인 연우를 인수합니다. 어제 한국콜마는 연우의 지분 55%를 2,863억 원에 취득한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업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콜마는 국내 대표 화장품 ODM 기업인데 이 화장품 사업에서 포장재 같은 용기가 전체 원가 중에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우를 인수함으로써 원가 절감 효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해외 고객사가 탄탄한 기업인데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사업 확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들이 올 1분기에는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1분기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9조 7천억 원대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0% 넘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채권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미래에셋 증권의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NH투자증권은 23%, 키움증권도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주들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이고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들도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과 올해 전망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타이어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물 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비용 절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수출 화물 자체가 줄고 있는데 이 화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최근 상하이나 발틱 같은 해운 운임 지수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물류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넥센타이어나 금호타이어 같은 기업들이 지난해 물류비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실적 부담이 커졌었는데 올해 같은 해에서는 다시 한번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타이어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업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